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인기 강사 조영석입니다. 임플란트의 합병증과 그 처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임플란트를 하고 100%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느 누구도 100% 성공이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공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임플란트 페일리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심은 임플란트가 대략 한 2만 7천 개 정도 되는데 임플란트 그 페일리어 레이스를 약 3%로 본다고 하면은 800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벌써 실패를 했습니다. 제 아이패드 케이스 내에 이 실패한 임플란트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넘치고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를 사서 더 큰 케이스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페일리어는 먼저 바이올로지컬 페일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 인테그레이션이 깨져서 임플란트가 빠지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로딩 전에 early failure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late failure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것 역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결국은 오스 인테그레이션 되지 못하고 빠진 임플란트들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로딩 전에 실패한 것도 있고 뭐 초창기에 로딩이 과하게 되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감염이 되어서 혹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겨서 늦게 나중에 서서히 인테그레이션이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케니컬 페일리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합니다. 스크루가 풀린다거나 스크루가 휘어지거나 부러진다거나 혹은 어바트먼트 프랙처, 임플란트 프랙처 혹은 이제 보철물, 상부 구조물의 파절 역시 미케니컬 페일리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바이올로지컬 페일리어보다 이 미케니컬 페일리어에 대한 것을 더 조금 많이 경험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지 과정 중에 유지 관리 중에 이렇게 뭐 도자기가 깨진다거나 뭐 나사가 풀려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functional failure는 성공적으로 골 유착은 되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 즉 임플란트를 심고 좋은 보철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보철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은 functional failur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철물 만드는데 씹히지 않는다. 이것 역시 보철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functional failur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죠. 심었는데 보철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불편해하고 기능적으로 컴플레인을 할 때 다 functional failure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esthetic failure. 특히 이제 사각 전치부 같은 부위는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골 유착되게 하더라도 심미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임플란트 컴플리케이션 토픽에서는 블리딩과 열 손상 그리고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신경 손상을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잘못 심겨진 임플란트를 다루는 방법, 기구를 삼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론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